I don't mind it. Hey, you have many customers. You have many 오기야코산, 오기야코산. Yeah. 아, 화면 가리지 말고 빨리 나와봐. 아, 놓쳤네. 내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호치민의 던션넛 국제공항. 하노이 여성들의 질척거림에 지쳐서 심신을 달래고자 오랜만에 방문하였지.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여대생과 의도치 않게 엮이면서 이번에는 여자를 좀 멀리하자는 계획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상태야. 웬만하면 500원 정도의 버스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택시를 타며 사치를 부리는 이유는 지난번 호텔까지 이동 시 정류장이랑 너무 멀어서 개고생한 기억 때문이지. 이따금 비 오는 날 아오자이 차림으로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렌즈를 들이대지만 소진되는 메모리와 배터리에 가슴이 쓰려오고 있어. 드디어 도착한 호치민 레탄톤에 위치한 리틀 도쿄. 바로 내가 묵을 호텔이 위치한 곳이지. 여러 번 방문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아놨기에 도착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줄 거야. 신짜오. 아마도 나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듯해. 2,000원짜리 먹자. 버거가. 저가 항공을 탔더니 물도 안 줘서 주린배를 움켜쥐고 단골 식당에 찾았는데 주인 아지매도 안 보인다. 무슨 날인가? 결국 한 끼에 7,000원짜리 일본 돈가스를 먹으며 강제로 사치 부림을 당하는 미노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저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뿌리치느라 고생 좀 했지. 리틀 도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일본인이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이곳의 독특한 풍경을 담으려는 커플들과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띄지. 호기심에라도 저 마사지샵에 들어가는 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야. 식사를 마치고 산책 삼아 둘러본 시청광장, 일명 응우엔광장. 아직까지 한산에서 별 영양가는 없겠지만 여자를 멀리하자는 다짐처럼 건전한 마음으로 둘러본 거야. 뭐하냐? 장난하냐? 패스. 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대가리를 부지런히 돌리는 카메라. 혹시 하고 다가갔다가 실수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듯해. 여기도 뭐 특별히 볼 게 없으니 4배속으로 돌리는 게 나을 듯해. 홀드온. 아이 지나쳤잖아. 리와인드. 할 말이 없다. 물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돈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야. 계속 이렇게 걷다가는 멘탈이 나갈 듯하니 숙소로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늘도 없어서 무지 더웠거든. 환영 파티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호텔 직원 응우엔. 능청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녀석. 깜짝 이벤트의 묘미를 아는구만. 저녁에 기대하겠어.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마사지 가게 직원들이 다른 가게로 로테이션을 돌고 있어. 20명이 2열 정도를 걷는 장면은 이곳 리틀 도쿄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 위주. 그러던 중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스콜성 강우는 동남아에서 흔히 접하는 날씨야. 하지만 이런 장대비도 욕정으로 불타오르는 반바지에 쓰레빠 차림의 저 일본 손님을 막지는 못하는 듯해. 후지 가라오케, 저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메콩강 인근이나 지방 소도시 출신이야. 들어가면 기본 두세 명이 달라붙는데 나름 정중히 대하며 억지로 음료를 사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새 보면 그녀들 앞에 빈병이 서너 개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기에 권하고 싶지는 않아. 다소곳하게 사뿐사뿐 걸으며 맵시를 뽐내는 그녀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소곳하지가 않아. 돈만 밝히지. 길거리 구경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니 줄임배를 움켜쥐고 바로 앞 이자카야로 이동한 미노스. 사실 저런 마사지샵이나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는 이렇게 식당이나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 혹시라도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 종업원에게 내가 찝쩍거리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는 베트남의 유호성, 살기가 느껴졌지.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기에 이곳 식당에서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 투다리 뺨치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모든 꼬치구이, 베트남 물가치고는 전혀 싸지가 않아.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현지인들의 밤문화를 알아보고자 로컬 나이트인 폭스 비어클럽으로 향할 예정인 미노스. 하이에나처럼 나를 바라보는 가라오케 여성들의 눈길을 무시하며 그랩 오토바이를 불렀지. 좌표를 제대로 찍어도 이따금 위치 추적을 못하기에 좀 더 길거리로 나갔어. 술집과 밥집을 오가는 손님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호객행위를 하는 마사지 여성들. 그럼에도 저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거야. 그렇게 도착한 폭스비어 클럽에서 만난 조촐하게 회식 중인 쌀국수 공장 사람들. 그리고 나의 전화번호를 얻고는 한박 웃음을 짓는 쌀국수 공장의 경리이자 꽃인 베트남의 신봉선 응옥대리. 밤문화 탐방도 좋지만 차라리 가지 않는 이만 못한 꼴이 되었지. 그렇게 허탈한 마음에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 그런데 술이 좀 됐는지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Do you remember me? 안녕! 하며 빈틈을 보이고 말았지.
How much? $3. $3. How much the karaoke? $3. Huh? $3.